묵상을 하십시오. 강령진어 노마무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나 하드마주 바라부라바 다야오무마무카바이로 차나마 아니 바드마주 바라부라바르 타야호모마모카바이로차 아무드라마니 바드마주 바라부라바 타야호바 일체 업장근번득생종토다라니나 아미타바야다타가다야다지야타미리도바비야미 치탄바비야미리나비가란제야미리나비가란다가미니가가 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야다타가다야다지야타미리바비야미리단시탄바비야미리다비가란제야미리다비가란가미니가 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야다타가다타지야타미리도바비야미리다시탐바비야미리비가란제야미리다비가란다가미니가가 기다가레사바하아미타불종자지노논바즈라다르마흐리옴바즈라다르마흐리옴바즈라다르마흐리옴바즈라 다르마흐리옴바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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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마흐리나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선찰대본상 범어사 정유년 윤달을 맞이해서 생존 예수제 동참한 불자와 그리고 동참한 영가님을 위하여 또 7월 백중을 기해서 제를 모셔드린 여러분 그리고 동참한 모든 영가님을 위해서 천도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는 날입니다. 이 생전 예수제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빈비사라왕이라고 하는 왕이 계셨어요.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극락이 아니고 고통받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본 빈바사라 왕이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 가면은 중림정사라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원을 건립해서 부처님한테 시주한 왕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왜 이런 험한 곳에 나를 데려러 오느냐 하고 조성사자한테 묻습니다. 왕께서는 높은 분들한테는 잘하셨지만은 밑에 사람들한테는 잘못했습니다. 그 죄로 여기에 지금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빈바사라 왕이 크게 깨우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시 나가서 왕 노릇을 한다면은 구별하지 않고 사람이 됐건 지위가 높건 낮건 짐승이 됐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저승사자한테 풀려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전 예수제를 지낸 겁니다. 여러분, 생전 예수제는 본인이 직접 따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49제를 지내드립니다. 그것도 불교 신자, 그것도 신심이 두터운 분만 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장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 49제를 해주는 사람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복을 마지막까지 받고 다음 생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가, 49제를 받는 영가가 똑같이 복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반드시 돈이 있군 없군 관계없이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49제를 지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맡을 때는 자녀들한테 꼭 49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무상해서 다 내버려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금정총림에 와서 법문을 듣고 예수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고 참회를 하고 참선을 하는 모든 것들은 복이 돼서 그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이사가서 환생하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죽으면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수십억 건 만년 전부터 그러한 법을 알아가지고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선찰 대본산에 오셔서 지금 제를 지내고 법문을 듣는 거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요. 생긴 게 틀리고 사는 게 틀리고 모습이 틀리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에 의해서 업대로 나타난 현상이야. 그래서 얼굴이 예쁜 사람은 야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수위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멋진 얼굴을 가지고 몸매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야 모든 생명체한테 해롭게 하지 않고 얼만큼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훌륭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전생전생전생으로 또 얼마나 많은 복덕을 지었으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가 하고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 반대로 있다 하면은 나는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예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해총스님 키 작은 것. 내가 16살 때 원한에 미쳤었다고. 그래 죽을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해결되면 죽겠지만은 죽으면은 더 혹독한 더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왜? 아만을 버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났다 하면은 결코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 그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건강한 사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좀 가졌다고 권리 있다고 암만 피면은 해총신같이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암만심 자존심 버리고 모든 생명체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은 두고 가지만은 마음은 가져가서 환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내가 일평생 안 태어났다는 힘 다 대고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목적이 거기 있고 불교신자들은 그런 이치를 알고 불법을 닦는 것이 옳은 신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생전 예수제를 하고 7월 백중 아까 노래도 나왔죠. 아 난 그 노래 또 그 부모님 은혜 노래 부르는 것도 처음 봤네. 아 멋있어.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님.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 내가 달라이라마 달람살람에 가서 기도 열흘간 하고 어제 부산에 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달람살람 가서 그 기도한 공덕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조상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죽은 바가 없어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데 불법을 알고 난 연후에는 생과 사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어요. 부처님 이거 계시죠? 다른 종에서 믿는 하나님 있지요? 중동에서 믿고 있는 알라신이 있지요? 불교 신자는 부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 안 하지. 인도에 가면은 30억 신이 있는데 다
자기신이 유일신지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을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2000년간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어요.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 불교 신자가요 35%에서 6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부처님 2600년 만에 유럽이 이제 불교를 알아가지고 석박사들이 다 불교 신자가 됐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법문하기를 그저께 양자 물리학 박사가 나오면은 아직 달라이라마 존자가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대가를 못 만나셨는가 봐. 양자 물리학을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서 달라이 존자하고 얘기를 하면은 불교가 불같이 번져나갈 것인데 아직 양자 물리학의 대가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만한 거야. 그런 법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학이 됐건 물리학이 됐건 의학이 됐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불교는 빛을 보고 있다. 왜 그런가? 불교는 마음이고 마음은 모든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조상은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어떠한 알라신이 아니고 오로지 나를 창조하고 만든 것은 우리 부모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여러분의 몸에는 조상 대대의 DNA가 지금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DNA가 자손을 통해서 세세 만대까지 유전된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신은 바로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조상이다. 그러셨어요. 박수 한번 올려야 돼요, 여러분. 조상을 잘 섬기는 집안은 망하는 집이 없다.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은 집안이 망하는 집이 없다. 부처님은 단언하셨어요. 그래서 7월 백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련존자께서 7월 백중날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내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에요. 보시하는 것 뿐이에요. 야, 그렇구나. 이것을 실행한 분들이 여러분이야, 지금.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보모사를 들어보니까요, 옛날보다는 운기가 훨씬 나. 지금 경선 조지스님이 총님 대중심리를 잘 모시고, 신도를 잘 이렇게 모시고 하는 바람에 보모사가 상기가 난다니까. 주지스님과 신도 그리고 선은 대중 그리고 총임 대중을 위해서 박수 한번 또 보냅시다. 여러분 학점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생전 예수제를 모시는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에 뿌리는 하나의 씨앗이 가을에 천만 개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제를 지내는 공덕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제를 지내면 열 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첫째, 가난과 어려움을 면한다. 둘째, 전생과 내세의 지업이 소멸된다. 셋째, 선만 부모가 모두 왕생 극락한다. 넷째, 재산이 풍부해지고 권속이 많아진다. 다섯째, 무병장수를 누리고 여섯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일곱 번째, 원하는 대로 모두 소원이 성취된다. 여덟 번째, 지위와 명예가 사방에 뻗친다. 아홉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어 수시로 명부사자와 염라대왕을 칭견한다. 열째, 생전과 사후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옹호한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열 가지 공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지요. 생전 예수제를 지내는 것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가을 거지 하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세세생생을 써도 써도 남는 복을 짓는 것이 생전 예수제고 7월 백중을 지내는 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만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영가를 많이 천도하고 가족을 많이 복되게 하는 것이 생전 예수제고 7월 백중 제더라. 널리 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을 칭근한다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머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관세음 보살. 그렇죠? 야, 관세음 보살님 나왔으니까 감천 범어사 계시는 관세음 보살님. 영엄 대단한 분입니다. 그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나도 여기서 범어사 부주지 할 때 범어사 그 관음전 그 박석 있지요. 돌. 돈 깐 거 내가 94년도에 165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거 깐 거예요. 제가 깔았어요. 지지금 안 받았어요. 저기 홍법사 창건주 도명아 바사님한테 계를 들었어. 내가 처음으로 돈 천만 원만 달락하니까 계를 들락하라더라고. 첫 번째 들어가지고 천만 원 하가지고 650만 원 보태가지고 1650만 원 들여가지고 관음존 그 박석 돌을 깔았어요. 내가 그 덕으로 조계종 포교원장이 된 거야. 지장령이 됐건 관음전이 됐건 다 좋지만은 명당 중에 명당은 관음전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극락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야.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누굽니까? 그 반대로 지옥 문전에서 지옥에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야. 왜 좋은 데 가지 나쁜 데 오느냐 해가지고 지옥 문전에 사가지고
막는 분이에요. 그러면 대칭되지요. 관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해서 짓바라지를 해주시고, 지장보살님은 극락세계에 안 계시고 지옥에 계시면서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하니까 예민한 생각을 내가지고 못 들어오게 지옥에 계신 분, 이 두 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더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께 박수 보냅시다. 이분들이 안 계신다면은 극락세계도 갈 수 없고요, 좋은 세상을 만날 수도 없고, 지장보살님 안 계신다면은 계속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지, 이 더럽고 추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 세상에 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야. 그 여러분, 범어사 신도 여러분께서는 이 도리를 아시고 진심으로 신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몸은 올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갈 때는 순수가 있어? 없어? 올 때는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갈 때는 분명히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나이 작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다 이란 말이야. 운명이 다 하고 명이 다 하면은 가게 돼 있어. 불교 신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찍 가지는 않아. 이 생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복질 거 다 복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쁘면 또 박수 치는 거야. 아, 내가 불법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네 하고 또 합장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절에 오는 일반인이나 불자는 물론 이거니와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을 나누어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오용락이라고 합니다. 먼저 재물이 풍족해서 잘 사는 것, 그 다음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랑하는 것,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이름을 사방에 드나미는 명예, 자고 싶을 때 잠자는 것 등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명상에 들어가서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관조해야 된다. 반야심경에 보면은 온계공도 관자재보살이 관하는 것이 나오죠. 그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마음, 자기가 하고 있는 말,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명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재물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자 하는 욕심. 세 번째,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심. 네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심. 다섯 번째, 편히 쉬고자 하는 욕심.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추구하고 몸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는 결코 나의 사는 데 좀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과하면은 화가
부르는 근본이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내 몸이 내 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지 말래도 늙고, 병들지 말래도 병들고, 죽지 말래도 죽는 이 몸이 내 몸이냔 말이야. 속아 산다고. 늙지 말라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들고, 죽지 말라 해도 죽는 이 몸이 끊임없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다섯 가지 우주를 내가 위해서 일평생 바쳐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죽을 때는, 예, 박수 치세요. 예. 이 다섯 가지를 일평생 요구했지만은 죽을 때는 여러분 개뿔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한번 했지만은 수위 보셨죠? 주머니 있습니까? 재물도 넣어갈 수도 없고 사랑도 넣어갈 수 없고 명예도 넣어갈 수 없고 맛있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없고 재밌게 사는 그 쉼 마저도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아예 주머니가 없어. 마지막엔 이 몸까지 태워버려. 파묻어봤자 700명이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뼈까지. 응? 그 자원 큰스님께서 말씀하더라고. 살이 살이 나온다고 해봐야 스님의 살이는 많이 갖자 700년이고 부처님 살이 진짜 친근하고 왔으네. 진짜 부처님 살이. 살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 박물관에 가면은 진짜 부처님의 사리가 계세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고향 올립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몸을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있을 때 선심 쓰고 있을 때 재물 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가 뭔지 알아요? 마음으로 보시하고 말로 보시하고 몸으로 보시하고 재물로 보시하고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도 많고 말로 보시하는 것도 많고 몸으로 보시하는 것도 많고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더라. 여러분, 제가 인도 가서 느낀 거거든요. 인도에 가면요, 망고나무가 있어. 우리 맛있는 과일 있죠? 그 부처님도 잡수던 그 망고나무야. 이 망고나무가 인도는 짐승이 많아가지고요. 싹이 올라오면 금방 뜯어 먹어버려. 나 인도 가서 왜 이렇게 잘 갖고 났는가? 산이고 들이고 무슨 엄청나게 잔디가 나와서 잘 깎아놓은 그런 멋진 광경을 늘 봤거든.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실천에 가서 야 인도 나라는 잔디만 깎아놓고 사는 나라구나,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짐승들이 풀이 나기 이전에 그냥 계속 뜯어먹으니까 그대로 잔디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좀 클락하면 똑 잘라먹지 그걸 둘 수 있냐. 그런데 그곳에서도 망고씨가 떨어져서 싹을 튀어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 아름다리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울창하니까 더운 그늘을 식혀주는 그늘로 변하지요.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그 그늘에 쉽니다. 봄이 되면 꽃이 펴가지고 꽃이 아름다움을 공양 올리고 향내, 망가나무의 향이 기가 막힙니다.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서 향기를 고양시키고
그 꽃 안에는 꿀이 있어가지고 벌이 됐건 나비가 됐건 사람이 됐건 모든 존재들한테 맛있는 꿀을 공양 올린단 말이야. 또 망가는 실을 맺혀가지고 부처님한테도 공양 올리고 신자들한테도 올리고 뭇 사람들한테 공양 올리고 짐승한테까지도 망가 나무가 공양을 올리더란 말이야. 또 인도는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새 많은 가운데서도 새는 땅바닥에서 못 자요. 짐승들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꼭 나무에 올라가 자. 그러니까 그 무쇠들이 밤을 보금자리 삼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잔단 말이에요. 또 나무는 귀해가지고 벼가지고 장롱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요긴하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망가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그 척박한 데서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과일을 열매 맺게 해가지고 마지막 잘려가지고 집을 짓게 만드는 그 망가나무가 망가나무를 위해서 24시간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 아니구나. 망가나무는 망가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고 뭇 생명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망가나무가 서 있다는 그 뜻을 해총스님이 알 때, 야, 망가나무가 부처님이구나. 망가나무가 부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의 이웃은 다 그런 존재로 모여 산다 하면은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다가에 가서 느꼈는데요. 부다가에 가면 세계 거지가 다 모여져 있어. 이야, 이 많은 거지가 어떻게 왔나? 눈 없는 거지, 코 없는 거지, 다리 없는 거지, 팔 없는 거지, 얼치인 거지, 뭐 꼽추 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가 많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마지막 지장보살도 됐어. 옷까지 벗어주니까 지장보살이 됐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줄 거 줄 거 다 주고 옷을 다 벗어주고 보니까 남북이 부끄러우니까 땅을 파고 들어간 게 지장보살님이야. 대자대비의 화신이 지장보살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한됐기 때문에 문제지. 그걸 확대하면은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래, 붓다가에서 거지한테 옷을 다 벗어주고 나니까 다 벗어준 건 아니지. 그러고 난 연후에 세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숙소에 와서 깊이 명상이 들어보니까 왜 거지가 됐는가? 야, 죽고 나면 감추고 또 달라고, 죽고 나면 감추고 또 달라고, 달라는 것이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 계속 달라고 그래. 야, 우리도 근성이 있어요. 나도 요번에 달라야 나무 존재하던 이 마지막 뭘 놓아주는데 나도 하나 더 달라 했거든. 나도 중생심이 발동하더라니까. 그런데 스스로 느끼기를, 야, 해총스님도 공부 좀 했는지 알았더니 거지구나. 달라는 건 거지예요. 거지 근성이 다 가지고 나와, 사람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계속 주라고 그러지 달란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주라고 그랬지 받을 생각하지 마. 왜? 받는 것은 빚이고 주는 것은 저축이야. 어떤 거 할래요? 그래, 보모자 신도 어떤 거 할랍니까? 저축해야지. 그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음, 물질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 사람 보고 부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깊이 명상에 들어가 보니까는 야, 그래서 부처님이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을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보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무가 됐건 풀이가 됐건 선풍기가 됐건 학성기가 됐건 꽃이 됐건 이 모든 존재는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앞에 지금 탁상에 있는 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꽃도 각고 꽃에 꽃을 피웠지만 이 꽃은 결코 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향기로움을 선사하고 아름다운 꿀을 선사하는 것은 꽃의 생명이에요. 야, 이 모든 존재는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각고 끝에 성불을 해가지고 45년간 여러분들한테 법을 보시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2600년 만이라도 모시고 세계인들이 불교를 믿는 거예요. 베푼 부모, 베푼 친척, 베푼 이웃, 베푼 벗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합장 또 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그런데 이 복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지를 않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신에게 매달리고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은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지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복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복을 짓고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장 내리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내가 가을에 가을거지 하는 것과 같이 복도 그와 같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복짓기를 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복받는 과부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들이 오늘의 복된 즐거움을 누리는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니 그것은 매우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니라.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과보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근본으로서 근심과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복이 없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오늘 선찰 대문산 범어사에 모인 대중들이여, 그대들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라. 수행자들이여, 나는 기억한다. 나는 과거에 칠겁이 지나도록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또 칠겁 동안은 광음천에 태어났고 칠겁 동안은 공범천에 태어나서 대범천이 되어 짝할 리가 없이 대천세계를 통솔하였다. 또 36번이나 재석천왕이 되었고 수없는 세상에서 전융성왕이 되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도 없는 겁동에서 좋은 일로 복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합장을 하십시오. 또한 금생에 이르러서는 보리수 아래서 수행했는데 그때 악마 파순이 수천 수만의 군산을 거느리고 나를 방해했다. 그러나 나는 복덕의 큰 힘으로 마군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모든 번뇌의 때가 사라져 더러움이 없어졌으며 위없이 바르고 참된 룰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짓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나니 금생과 내생에 즐겁고자 한다면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하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합장을 내리십시오. 복은 마음으로 짓고 복은 몸으로 짓고 복은 물질로서 짓는 겁니다. 마음으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몸으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어사 들어오면서 휴지조각 하나 주는 것도 복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합창면에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복이요. 차를 끓여가지고 고향 올리는 것도 복이요. 후원해서 설거지를 해주는 분도 복이더라. 이 모든 게 복이고 집에서 남편을 받드는 것, 아내를 받드는 것, 부모를 받드는 것, 자식을 잘 기르고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다 복을 짓는 근본이더라. 아 그렇구나. 왜?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복을 짓기 위해서 태어났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복 지으면은 언젠가는 받고 복을 까먹으면은 언젠가는 나쁜 곳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불교 아는 인과응급법을 아는 법이더라. 연기법도 되고 중간법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그렇구나. 이 도리를 알면은 행복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또 합장하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없으니 이렇게 괴롭구나. 복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만 합니다. 복이 없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복을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군을 항복받고 위없는 도를 이루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남보다 못하다고 불평하고 낙담하기에 앞서 만족할 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착한 일을 닦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복을 받고 성불할 겁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왜 사는지 아십니까? 복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복 짓기 위해서 하루 더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을 짓지 않고 복을 받을 생각으로 하루 산다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루 이 세상을 더 산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루 더 살려고 하는 거지. 내 편하기 위해서 하루 더 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불자더라. 부처님께서도요. 아나열 존자가 눈이 멀었어요.
공부를 지독하게 하니까 밤잠을 안 자고 지독하게 하면 눈이 머는가 봐. 여기 밤잠을 안 자면서 지독하게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눈 먼 사람 있습니까? 부처님 때는 아나일 존자가 지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눈이 멀었어. 그 앞이 안 보잖아. 바느질을 한락하니까 생각하기를 누가 바늘길을 끼워줘서 내 옷을 지어주면은 큰 복을 받을 건데 하고 생각을 내는 찰나에 부처님이 바늘길을 끼워주고 옷을 꼬매주셨어요. 깜짝 놀란 아나일 존자가 아 부처님은 복을 더 지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내 복을 짓습니까 하니까 열애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됐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있다고 일 안 하고 있다고 베풀지 않고 아니야. 부처님도 평생 복을 지으셨어요. 불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복을 짓는 불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생이라는 거 아시죠? 상생. 상생은요 서로서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대로 풀은 풀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 귀중한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벼슬 있다고 벼슬 없다고 가졌다고 안 가졌다고 몸이 건강하도 건강치 못하다고 깐본다든지 없은 죽인다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나와 더불어 똑같이 부처님이다 하는 사상을 알고 난 연후에 상생하는 법을 알아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놔둬야 돼. 놔둬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새가 날아가지요. 새가 철새가 수십만 마리가 더불어서 쫙 날아가서 이리 날아가고 이리 날아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새 보셨죠? 텔레비를 통해서 바닷가에 보면 볼 수도 있어요. 철새가. 근데 그 많은 철새가 부딪혀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새가 한 마리도 없어. 수만 마리가 날라도 한 번도 새끼리 부딪혀서 죽는 법이 없다. 이게 상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 영역을 넘보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 것, 이게 상생의 원리야. 며느리의 영역, 아들의 영역, 부모의 영역, 형제간의 영역, 이웃의 영역을 내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존중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자세가 상생이더라. 이것이 범어사 생존 예수제와 7월 백종 49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오늘 범어사에서 7월 백종 천도제와 정유년준달 생전 예수제 동참한 공덕으로 대한민국은 날로 번성하고 부처님 법이 성장하고 우리 가정가정마다 행복해지고 우리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 인연 없는 모든 영가님들도 극락세계 왕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 나 보아이비 타불 다 같이 고맙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